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에코캡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에코캡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요. 자, 어제 이 리비안의 힘을 받아서 상승한 에코캡, 전기차용 전장 부품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리비안에 공급하는 것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한 분은 더 간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하지만 이런 테마가 있지만 실적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에코캡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해보기 전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계속 조금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다시 또 긍정적인 예우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남한을 도발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 표현을 했고요. 하지만 미국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군사 위협과 적대 정책을 본인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좋지 않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 남북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이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레본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캡을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에코캡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 뭐 이런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고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도 뉴욕 증시에 상장할 거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자, 어떤 분이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임순재 대표님 먼저. 네. 임순재 대표님은 에코캡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어떻게든 급등을 했었던 건 좀 감안하시는 거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에코캡 같은 경우 이제 전장 관련된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의 전선이나 와이어링, 하네스, 그다음에 뭐 밸브 소켓, 뭐 LED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하고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고요. 주요 납품처는 뭐 GM이나 중국 진리 자동차, 그다음에 SL 테네시, 마그나, 그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모비스까지 이제 납품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작년에 조금 실적 부전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판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면서 일단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주력 제품인 와이어링 관련돼서 이제 납품처가 조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는 뭐 납품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이제 모비스 관련 쪽으로도 좀 납품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ED 모듈 제품 같은 경우에 21년부터 모비스 멕시코 공장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지역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부터는 이제 마그나에도 이제 LED 모듈을 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강했던 게 이제 리비안 관련 리비안 그 출시 관련돼서 이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비안이 9월 14일부터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R1T라는 그런 이제 픽업 트럭인데요. 네.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월 같은 경우에 뭐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고요. 대신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 SDI는 어저께 조금 뭐 그런 그 수혜를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그런 모습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올랐었던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일단 주가는 뭐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 리비안에 관련돼서 뭐 납품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 외에 아직까지 리비안의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납품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쪽에서 판매량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리비안보다는 뭐 본질적인 실적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리비안이 상장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 리비안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셨는데 일단은 이 에코캡이 리비안에 뭘 납품하는 겁니까? 네,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와이어링 하네스 네. 네, 이쪽을 납품을 하는데 리비아는 솔직히 대박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투자금 100억 달러 조금 넘게 받았는데 기업 가치 800억 달러 네. 뭐 한 1년도 안 돼서 8배 수익 내네요. 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높은데 근데 리비안 상장과 함께 어제 관심을 크게 받았던 쪽이 뭐 공조를 하는 세원 그리고 또 대유에이텍 대원화성 뭐 상한가 들어갔죠. 네네. 이쪽은 시트 쪽인데 이 부분이 앞서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그렇게 높은 쪽일까라는 부분들 특히 앞서 시트나 마찬가지로 공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쪽들이 그렇게 뛰어난 마진을 가지고 리비안의 확장세가 실적을 그대로 견인할까라는 부분들은 아직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리비안이 상장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더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상장과 아니면 상장을 통해서 더 투자를 하고 픽업 트럭이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적인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하기에는 단순히 상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움직이는 부분은 일단 대부분 종목들이 다 시총이 1000억대가 안 되는 종목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취약할 때 뭔가 이슈를 찾아서 테마를 만들어갔던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가 글로벌 쇼티지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야 그때 추세가 단단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적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 적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시총이 800억 대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코캡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리비안과 엮이면서 단기적으로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찍히고 판매가 이제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숫자로 반영되어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에 좀 그친 상황이다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해석도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